안녕하세요. 빠빠의 이성아입니다. 오늘은 오페라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페라 케이크 진짜 다 너무 좋아하시죠?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커피향이 진하게 나는 오페라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페라 케이크는 기본적으로 조콩드 시트, 가나슈, 다크초콜릿 가나슈예요. 그 다음에 커피 버터크림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위에 글라사주까지 같이 배워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클래식한 방법이면서도 정말 맛있는 레시피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제 조콩드 시트를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자, 여러분 조콩드 시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조콩드 시트의 특징은 우선 첫 번째로 얇아야 돼요. 얇은데 떡은 지면 안 돼요. 떡 친다는 게 딱 재단을 했을 때 이제 가운데가 진한 갈색으로 부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가끔씩 롤케이크 같은 거 만들 때도 뭔가 되게 질겨요, 반죽이. 되게 질기고 그냥 맛이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얇게 나와야 되지만 떡은 지면 안 되는 그런 거를 또 이제 포인트를 되게 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이제 아몬드 파우더가 들어가서 되게 고소한 견과류 향이 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이제 머랭이 들어가요. 그래서 계란으로 가루를 섞고 흰자로 머랭을 올려서 두 가지 반죽을 섞어서 이제 반죽이 완성이 되고요. 자, 첫 번째 볼에 계란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에는 흰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볼에 계란을 휘퍼로 그냥 가볍게 풀어주세요. 제가 조콩드 시트에서 첫 번째 특징이 얇지만 폭신폭신한 그런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트는 이 계란에다가 기포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많이 넣으면 시트가 빵 두껍게 올라와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두껍게 올라오진 않지만 저희가 제노아즈 만들 때처럼 엄청 많이 기포를 올리시면 안 되고 자, 계란을 가볍게 풀어주시기만 하시고 자, 흰자의 힘으로, 그러니까 머랭의 힘으로 얘가 폭신폭신해지는 거기 때문에 머랭은 좀 단단하게 휘핑을 할 거예요. 만약에 머랭도 단단하게 휘핑하고 계란도 엄청 기포를 많이 올려서 단단하게 휘핑을 한다. 그러면 두꺼운 시트가 완성이 되고 게로 오페라 케이크를 만들었을 때 이만한 케이크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예쁘지도 않고 먹을 때 그 시트에 실험이 제대로 촉촉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되게 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계란에는 기포를 가볍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알끝만 살짝 풀릴 정도까지만 이 정도로만 가볍게 올려주시고 자 가루 바로 섞을 거예요. 그냥 휘퍼로 휘휘 저으셔도 됩니다. 그냥 덩어리가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만 섞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해드린 것 중에 이제 여기에도 기포를 많이 내고 얘도 단단했을 때 시트가 빵 터진다 했잖아요. 그 반대로 머랭도 묽고 이 계란도 너무 그 기포가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작업이 된다 하면은 이제 시트가 떡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진짜 잘 찾아셔야 되는 게 이 조콩드 시트를 이제 잘 만드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날가루 안 보일 때까지만 잘 섞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한쪽에 잠깐 두고 자 머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랭은 프렌치 머랭이죠. 흰자랑 설탕으로 휘핑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프렌치 머랭 강의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설탕 넣지 않고 시작하면 버글버글 된다. 만약에 머랭이 버글버글 과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얘랑 섞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얘랑 얘랑 섞으면서 그 머랭 덩어리가 안 깨져요. 계속 덩어리가 끝까지 남아있어서 그렇게 구우면 또 이제 구멍이 파이는 그런 또 시트가 구워져요.
그래서 무조건 머랭은 윤기나고 단단하게 올리셔야 돼요. 설탕을 반 정도 넣고 휘핑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거 계량을 하고 약간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좀 덩어리가 졌네요. 풀어가시면서 자, 반 넣고 휘핑하겠습니다. 중속으로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로 아직은 묽지만 뽀얀 상태까지 올라오면 나머지 설탕 다 넣고요. 자, 1분 정도 중속으로 더 휘핑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굉장히 윤기 나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축 처지지 않는 머랭을 완성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두 개를 섞어볼게요. 계란 반죽을 머랭 쪽으로 한 번에 쭉 담을게요. 완벽하게 섞지 마시고 한 네다섯 번만 대충 섞으신 다음에 한 45도로 녹인 버터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는 완벽하게 제가 그 머랭이랑 계란 반죽을 네다섯 번 대충 섞은 다음에 버터를 넣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머랭이 너무 많이 꺼질까봐 좀 조심히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다 완벽히 섞고 버터까지 넣은 상태에서 더 섞으면은 머랭이 너무 물처럼 풀어져서 또 떡처럼 부어질 수가 있어요. 시트가요. 처음에 한 네다섯 번 섞고 버터 넣고는 20번 이상 완벽하게 섞어주시고요. 자, 요거 팬에다가 펴서 부어볼게요. 자, 밑에 유사지 깔고 그 다음에 데프로 시트 깔고 유사지만 까셔도 상관없어요. 반죽을 팬에다가 부었잖아요. 쫙 퍼진 낙, 스스로 막 흐른 낙 그러면은 떡이 져서 부어지는 좀 안 좋은 시트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딱 봤는데 막 하얀 머랭이 막 보인다. 걔도 실패한 거예요. 걔는 머랭을 너무 버글버글 올리셨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스크래퍼 이용해서 이것도 재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얘 막 시간 끌고 막 오랫동안 스크래퍼로 막 하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머랭이 또 엄청 물처럼 풀리겠죠. 그러면서 또 이제 부피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그래야지 케이크를 완성했을 때도 균일감 있게 케이크를 완성할 수가 있어서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굽지 않고 꿉꿉은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죠. 그래야지 뒤집어서 뺐을 때 옆에가 깨끗하게 깨끗한 시트로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190도에 12분 정도 구워볼게요. 지금 시트가 다 구워졌고요. 이제 가나슈를 만들어 볼 건데 가나슈 레시피에 있는 거 생크림, 다크 초콜릿, 버터 한 번에 전자레인지에 녹여보도록 할게요. 온도는 45에서 50도 정도까지만 올릴게요. 자, 가나슈는 반드시 핸드블렌더로 이완을 시켜주셔야 돼요. 입이 아프네요, 이제는. 너무 많이 얘기해 드려가지고. 필수예요, 필수. 전체적으로 윤기가 나는 가나슈로 완성이 됐고요. 네, 이제 버터크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오페라 케이크를 사용하는 커피 버터크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실온 버터 커피 에센스는 자, 작은 볼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차가운 버터가 아니라 반드시 실온 버터 사용해 주셔야 돼요. 자, 우유, 설탕, 계란 다 냄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터크림도 앞으로 좀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크렘 앙글레즈로 만드는 버터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크렘 앙글레즈. 뭔가 생크림, 우유 같은 그런 수분 성분이 있고
또 계란이랑 노른자 같은 이제 계란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설탕 꿀술이 들어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이 85도 정도까지 살균될 때까지 끓여주시는 게 이제 크림 앙글레즈죠. 자, 크림 앙글레즈를 먼저 완성해볼게요. 잘 섞으면서 82에서 85도 정도까지 끓일 거예요. 자,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온도계로 재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눈으로 확인해볼게요. 살짝 몽글몽글거리기 시작하면 불 끄시면 돼요. 불 살짝 몽글거리기 시작했어요. 자, 불 끌게요. 자, 이거 아주 작은 볼에다 옮겨볼 건데, 제가 계량하고 냉장고에 보관할 때 랩을 안 씌워놔가지고 약간 그 계란 노른자에 덩어리가 좀 있거든요. 체 한번 버릴게요. 여러분들은 꼭 계량하시고 랩핑 꼭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크림 앙글레즈 완성돼 있고, 자, 버터, 실온 버터랑 이제 커피 액기스 같이 들어있어요. 자, 버터크림이라고 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버터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버터크림이겠죠. 자, 버터가 많이 들어가면 어때요? 맛이 좀 느끼해질 수밖에 없죠. 버터를 아무리 좋은 거를 써도 크림 자체에 버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생크림보다는 조금 느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얘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줘야지 맛있는 버터크림이 돼요. 자, 가볍게 만든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기포를 많이 넣어야지 가벼운 텍스처의 크림이 완성이 돼요. 시트도 마찬가지지만 크림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이제 기포를 최대한 많이 내주셔야 돼요. 얘도 많이 내야 되고, 얘도 많이 내야 되고. 자, 근데 버터의 특징은 또 뭐가 있어요? 버터의 특징은 뜨거운 데 들어가면 녹아요. 근데 버터크림에서 버터가 녹아버리면 더 느끼해지고 텍스처도 안 좋아지고 분리현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섞을 때, 자, 얘는 지금 끓였기 때문에 한80몇도 되게 뜨겁잖아요. 얘는 실온 상태 한 25에서 30도 정도 되는 상태고요. 자, 이두 개를 그냥 섞어버리면 당연히 버터가 녹으면서 분리현상도 나고 엄청 느끼한 크림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이두 개의 온도를 맞춰주셔야 돼요. 온도를 맞춰주셔야 되는데, 자, 저는 이 크렘 앙글레즈를 그냥 얼음볼에서도 그냥 시킬 수가 있잖아요. 뭐 다른 뭐 제가 무스 같은 거 만들 때는 그냥 얼음볼에 시켜요. 그래야 빨리 온도가 떨어지니까. 근데 버터크림은 좀 달라요. 버터크림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포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식힐 때도 기포 포집을 할 거고, 얘랑 섞을 때도 기포 포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핸드 믹서기로 휘핑을 하면서 얼음볼 되지 않고 한 30도 정도까지 온도를 쭉 내려볼게요. 얘가 지금 색깔도 되게 뽀얗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온도도 30도까지 내려갔어요. 자, 얘랑 섞을 때 얘는 약간 물 성분이 강하잖아요. 여기다가 아무리 실온 버터라고 해도 고체를 넣게 되면 막 사방으로 튀어버려요. 그래서 얘를 부드럽게 풀면서 기포 포집을 하면서 얘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를 풀어볼게요. 자, 요거 지금 풀었고요. 여기다가 이 크렘 앙글레즈를 조금씩 넣으면서 섞을게요. 이렇게 분리나지 않고 버글버글 되지 않고, 분리가 나면 그냥 육안으로 보여요. 약간 이렇게
부드러운 크림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기름이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완성하시면 완성됐습니다.